동해고속도로 북양양 나들목과 7번 국도를 잇는 연결도로가 피서철에 개통됩니다. 하지만 북양양 나들목 종점에서 국도로 바로 진입하는 교차로가 없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2016년 11월 개통한 동해고속도로 북양양 나들목. 나들목을 빠져나와 속초 대포항과 양양 물치항으로 이어지는 국도 7호선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좁은 마을 도로를 통과하고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7년부터 국도 7호선과 바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에 나서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7월 12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북양양 IC 연결도로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쌍천 제방을 따라 2.5km를 3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골재 포설이 끝나면 바로 이제 양쪽 축구 구조물을 설치하고요. 축구 구조물 설치가 되면 이제 가로등이나 신호등 공사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포장하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물치항이나 대포항으로 가는 거리와 시간이 단축되지만 국도와 접속하는 노선이 복잡하게 개설됐습니다. 국도로 바로 진입하는 교차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북양양 나들목에서 쌍천교 아래 도로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건설돼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MC뉴스 홍병춘입니다.